시간 두 분 토론의 김재열입니다. 오늘은 이상형이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영진 대표님, 네. 이상형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이상형 갖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상형이 어디 있어? 여자한테 이상형은 남자 그 자체야. 하늘 같은 남자. 어? 어디 동화 속 왕자님을 꿈꾸겠다고 이거저거 따지면서 물어본다는 게 직업은 뭐예요? 연봉은 얼마예요? 집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모자라서 남자 키는 뭐? 184? 184! 어디 건방지게 남자 키를 따지면서 키 작은 남자한테 패배자라고 하고 있어? 남자는 무조건 승자야, 승자. 나 때 여자들이 어? 볼 수 있었던 키 큰 남자는 동네 어귀에 장승밖에 없었어. 천하대장군 이러고 보고 있잖아. 어? 남자 평균 키는 160이면 돼. 이수근이면 막 농구선수하고 그랬어. 이거는 세계 기네스북감이야, 이 정도면은. 아이, 그렇게 키 큰 남자가 이상형에 그래서 소개시켜줬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감지덕지하지. 그것도 모자라서, 뭐? 엄친아? 엄친아? 어디 건방지게 엄마 친구 아들을 꿈꾸고 있어. 나 때 여자들이 부르는 엄친아는 잘 들어. 엄마, 친엄마, 아줌마 이렇게 세 명밖에 없었어. 왜냐? 아버지가 새집 살림하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아줌마가 용돈 많이 주면 아줌마를 친엄마라 부르고 그랬어. 돈이 최고야, 돈이. 그렇게 키 큰 남자 만날 거 다 만나고 엄친아 만날 거 다 만나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어? 완소남을 만나란 말이야. 완전 소 닮은 남자. 아니, 말도 안 돼. 그게 완소남이야. 완소남이 왜 완소 닮은 남자야? 너 왜 여자 편 들어? 여자 편 든 거 아닙니다. 지금 여자 편 들고 있잖아. 아,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놈들이 꼭 지 여자친구 이상향이 어? 자상한 남자라 그러면 매일 아침 지 여자친구한테 모닝콜 해줄 놈이야. 아, 당연히 여자친구 해달라 그러면 아침마다 전화해서 깨워줄 수 있는 거죠. 뭐? 에라이,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다른 남자가 받아라. 예?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여러분, 여기 있는 박영진 대표가 진정한 완소남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 소타령만 해대는 남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여자들요, 이상형 따질 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요. 직업이 뭐니, 연봉이 얼마니, 어디 사니, 차는 있니. 남자들 어떻습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죠? 예쁘나. 예쁘게들 놀고 자빠졌네. 아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자들한테는요, 예쁜 게 착한 거고, 예쁜 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까칠하게 행동해 보세요. 아, 역시 장미는 가시가 많을수록 매력적이네. 나 같은, 우리 같은 여자들이 까칠하게 행동해 보세요. 얼굴도 나쁜데 성격까지 더럽네. 평생 이런 소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너네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죽기 살기 공부만 해라. 이런 소리 다들 들어봤죠? 다들 들어본 것 같은데 왜 그냥 살살 웃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피 터지게 해가지고 출세해보세요. 돌아오는 말은 뭡니까? 역시 생긴 대로 독하다. 아이고,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연미인인데 왜 그냥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자기 얼굴 모르고 외모로만 판단한 남자들은 평생 엄마랑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지. 왜? 아니, 그렇다고 왜 남자는 엄마랑만 삽니까? 저 말도 안 되네. 나는 너를 이상형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너 내 돈 보고 좋아할 것 같아. 돈 보고 좋아해요. 저도 돈 많아요. 벌만큼 번다고요. 뭐요? 저를 돈으로 사고 싶다고요? 예? 엄청 비쌀 것 같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왜 사고 싶어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안 사요. 정말 안 사요.
그렇지. 그러니까 100원도 안 한 여자랑 말 섞지 마. 어? 내가 하던 얘기 맞이하겠어. 여자들 이상형 찾느라고 결혼 못한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에? 지들 눈만 높아져가지고 뭐 변호사니 판사니 CEO니 이런 사람 찾다가 시집 못 가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골드미스? 골드미스? 어디 금방지게 지들을 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 그냥 늙은 여자야. 늙은 여우. 올드박스. 응? 나 때나 시집 못 간 여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똥차밖에 없었어.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아이고 저 똥차가 빠져야 내가 시집을 갈 텐데 왜 이렇게 안 빠지고 있어. 그러면 안 빠지고 그러면 폐차되고 그랬지. 어? 아이 그렇게 이상형 찾다가 골드미스 되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까요 소는. 어? 암소가 시집을 못 가면 동생 소한테 이런 소리를 해. 암소 소리 but I love you. 예? 암소 소리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노래를 해요. 다 거짓말. 용 쓰고 있네. 너는 거기서 내가 끌어내릴 거야. 이렇게 박영진 대표처럼 나이 찾는데 장가 못 간 남자들 더 최악이에요. 아니 나이 먹고 뭐 한다고 장가 못 갔습니까? 물어보세요. 하 저는 일이 바빠서 아직은 일이 좋네요. 자기는 능력 있는 남자다 이거지. 놀고 자빠졌네. 너네 어린 여자 찾느라고 안 간 거잖아. 뭐? 여자 나이 25살 넘으면 그건 여자도 아니잖아. 야들아 좀 어? 그런 너네는 2차 성징 시작부터 아저씨였어. 아니 너네 나는 어떡하라고. 왜 자꾸 젊고 이쁜 여자만 밝히는데. 남자의 종자계량 본능을 매도하지 마. 이런 여자들이 말이야 지 이상형이 샤이니라고 괜히 신세경 욕할 여자야. 이런 여자가 몰랐어요. 샤이니 노래 누나 너무 예뻐. 그 누나가 제 얘기예요. 뭐? 이런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쁜 여자 찾아서 국내 헤매다가 결국 우즈베키스탄에 박가는 한가위 찾았던 날 그런 남자야. 남자의 글로벌 사랑을 매도하지 마.